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 현장은 자연이 그대로 자연이 만들어 놓은 자연 속을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아마도 지구가 생긴 이래 이렇게 자연 속으로 아마 각자의 돌바구가 생성됐으리라 이 생각이 듭니다. 2, 3분에 걸쳐서 자연 속을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께 한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현장은 강원도 홍천군 무궁화 동산 내에 있는 이러한 자연색이 되겠습니다. 요즘 조경을 가꾸는데 들어가는 자연색이 가격으로 따진다고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연석을 뭐 지금은 그 반출이 여기 반출이 되질 않아서 자연석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연석이 아름다운 자연석이 조경에 들어가는 자연석 금액을 따진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앞에의 자연석은 그야말로 황금덩어리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있어라. 아마도 앞에 보이는 자연석이 저 돌산에서 이렇게 그 많은 새우를 두고 아마 허물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볼바우에 이렇게 보세요. 돌이 참 자기마다 그 돌이 아주 각자의 자기마다 그 자리에 아주 잘 잡고 있는 자연석이 아주 조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경화가. 한 20년 전만 해도 보기 좋고 좋은 자연석들은 반출이 허용돼 가지고 각 처에 그냥 많이 그죠. 나갔습니다. 자연석들이. 근데 지금은 환경 자연 보호 때문에 아주 전혀 그 자연석에 대한 그 반출이 아주 금지되는 바람에 현장에 와서 이렇게 한번 사진에 담아 봅니다. 자연이라는 뜻은 스스로가 그러하다, 스스로가 그러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연이 두 글자의 뜻은 스스로가 그러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줄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